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첫 100일 정도입니다. 이제 저도 오늘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만 첫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100일 정도는 그 저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비판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0일 지나서부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문 대통령과 제가 경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야당이 이제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면 다 신념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신념과 이렇게 비교해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건 그것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우선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현재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준 부분들이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행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정책 하나하나에 잘못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정책들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탈권위주의적인 행보 자체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그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비판을 계속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